개 키우는 곳 뒤로 가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하얀 소복? 제가 땡땡땡땡동에 살았던 주택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없어지고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생겼어요. 아빠가 다니던 직장 동료분 중에 주택에 살으셨는데 자기 집 옆에 주택 하나가 있다면서 거기 사람이 안 산지 엄청 오래됐고 집만 텅 비어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빠가 친한 사람한테 보증서 주고 집을 이사해야 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가고 난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그냥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돗개가 새끼 나와서 진돗개 6마리랑 나머지 강아지 3마리를 더 키웠는데 키우는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어떤 강아지는 들어와서는 벌벌 떨면서 있던 강아지도 있고 한 강아지는 우리가 살던 집 옆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 담벼락 밑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던 강아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분명히 저는 대문을 닫았고 저희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있다가 집안에 강아지가 없어져서 대문을 보니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강아지를 먼저 찾아야 하니 엄마랑 동생한테 연락하고 찾아다니다 사고로 죽고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문을 왜 열었냐고 하며 엄청 혼나고 저는 분명히 닫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개 키우는 곳 뒤로 가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하얀 소복 끝에만 살짝 보여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친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집 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문을 열려는 순간 할머니가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꿈에서 깨어났고 그 다음날 친할아버지께서 눈 뜨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을 지나 동생이랑은 친구처럼 지내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는 매일 싸웠어요. 어느 날 동생이랑 심하게 다투고 동생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울고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며 있었는데 뭔가 슥 지나가는 느낌과 찬 기운이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소복에 긴 생머리 귀신이 저를 보며 너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며 자기랑 같이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싫다고 하니 저를 해치려고 해서 동생한테 너 하얀 소복 입은 귀신 봤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살면 자기처럼 죽게 된다고 부부가 살다가 어떤 귀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빨리 나가서 이사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본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니 소름이라고 하면서 여기 집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자꾸 잠을 자려고 하면 귀신이 귀에 대고 말을 하고 이상한 일들은 이런 것 말고도 많았어요. 하루는 귀신이 자기 시신이 저희가 사는 주택 뒤에 있으니 찾아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가기 전 일주일 전에는 저희 집 주방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에서 살면서 잠자려고 하는데 제 몸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자다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귀신한테 엄청 당하고 이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 집에 대해서 궁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흉가라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고 말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던 옆집에 언니랑 남동생이 살았는데 둘이서 저와 동생한테 그 집은 귀신이 많이 보이는 집이라고 말해준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 살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심한 말들도 많이 했어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힘들게 하는 둥 나가 죽으라는 둥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도마예요. 자 오늘 먹을 것은 간단하게 밥 종류로 삼김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삭 불고기, 그 다음에 고추장 불고기 삼김 이렇게 먹도록 하고요. 음료는 질성사이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기자! 유튜브 새롭게 이번에 편집자분이 새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개편이 됐으니까 한 번씩들 보셔서 재밌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싫어요도 이거 삼김 짭인가? 원래 뜨는 데가 있는데? 뭐야 이거? 이게 잘못 뜯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애기야 카드 사줄게 가자. 아따 겉에는 밥만 먹었네. 아따 싱거러이. 아우 어메. 아따 겉에 가운데가 이 불고기가 있었고 겉에만 씹었더만 밥밖에 안 먹어져. 아우 싱거러이. 옛말에 밥은 개같이 먹으라 했어. 어른들 말 있어. 밥은 개같이 먹으라 했어. 그런 말 없나? 얘들아 진짜 그런 말 없어? 있는 것 같은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썰어야겠지. 아 그렇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썰어. 미안해 몰랐어. 미안해 몰랐어. 또마 디테미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디테미녀? 나도 디테가 좀 괜찮지. 다리 찌늘었다. 다리 찌늘었다. 내 코요. 저 신을 모시는데 전부 속지 마라. 모시는 신이나 잘 모셔. 어? 너 뭔 신 모시는데? 야, 자연인인가 산수인인가 국어인인가 모르겠지만은 너는 뭔 신 모시는데? 나는 나이키 신 모신다. 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